시켰던 플래시. 플리프가 뭐예요? 하나씩 합시다. F자로 시작되는 거. 플리. 여러분, 플리. 플리. 여기 나무가 안에 진짜 플리. 해. 플리. 이런 거 보면 숨이 나.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일단 떼고 싶은 느낌이 들죠. 하나 뗐어요, 플립을. 자, 플립을 떼서 기우마. 네. 이거 먹을 거야? 아니면 쟤한테 탁 던질 거야? 먹을 거야. 플립을 먹을 거야? 툭 던질 거예요. 던질 거. 그쵸, 플립 딱 뜯으면은 그냥 안 버려요. 으이! 하고 던져. 툭 던지나. 툭 던지나. 플립 툭 던지나. 플립 펀트 한번 적어볼까? 내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플립펀트. 경솔한 건반수. 그쵸? 인프로던트 이런 단어 안 나와요. 이런 플립펀트가 나오죠. 자. 플립. 플립. 뭐 같아요? 충전들. 그렇죠. 그럼 나는 나나동무예요. 자, 풀리래. 저 아래 부분 뭐가 있어요? 지뢰. 이게 지뢰야, 지뢰. 지뢰. 밟으면 터져요. 아! 아직 소신 하자. 나나동무 위험하다. 빨리. 나나동무. 거기 지뢰 맞추래. 아, 근데 나는 그 말을 무시해요. 건방지게 네가 따라와! 하면서 경솔하게 풀을 풀리고 착착 펑터! 풀리 펑터! 풀립을 경솔하게 이렇게 빙구장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치? 그냥 경솔하게 풀립 사이를 지나가다가 펑하고 터졌어요. 경솔하게 풀럭은 뭘까요? 풀럭. 이런 반응이 나와. 그대가 날라다니면서 여지까지는 태어나. 태어나 내가 막 수업하잖아. 반응 재밌어. 그래서 막 이러잖아. 미쳤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자, 플락. 플락. 플락이에요. 플락. 진짜 플락. 와우, 이건 뭐예요? 납 같아요? 아니면 종이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을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뭐 어떻게 붙여? 뭐로 풀로 붙여요? 풀로 붙여요. 그렇죠. 풀로 붙이죠. 풀로 납을 붙이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무슨 소리 났어? 쿵. 그렇죠. 쿵 하고 떨어진다. 원래. 쿵 하고 떨어진다. 쿵 하고 떨어지세요. 그럼 쿵 하고 떨어지다가 퉁 떨어지다. 타고 지울게요. 퉁 떨어지다. 퉁 떨어졌어요. 이건 안 나오겠죠? 북핵은 아니고. 그쵸? 그럼 나는 이거 붙이는 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하다. 그래서 실패하다. 다 기출된 단어예요. 이거 빼고, 요거는 얘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플락! 하면은 퉁 떨어지다. 가끔 실패하다. 플럭도 있어요. 플럭. 플럭. 자, 유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유비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군장을 플럭 써요. 그래서 플럭. 어거지 느낌, 막, 이거 극점인데, 막 그러면서. 형님 좀 재미없어요. F의 로그는 진짜 F의 로그. 얘는 또 뭘까요? 뭐 뱉었어요? 진심이요. 그쵸. 침을 뱉어. 오! 뱉었어요. 침 뱉었죠. 아, 이거 시험인지 안 나왔고 뱉었어. 요게 중요해요. F, L, O, G가 중요합니다. 요런다.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실패하다로 중요한 거고 얘가 중요한 거야. 플러그. 책찍질 하답니다. 책찍질 하다.
우리 채찍질 하면은 많이 배운 게 있잖아. 채찍질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힙! 호! 힙! 힙! 호! 힙! 그쵸? 아, 윌트. 윌트는 시들다인데. 웰트죠? 웰트. 아, 자. 힙! 호! 힙! 채찍질 할 때 나는 소리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채찍질 하답니다. 플러그. 여러분들, 아버님이 채찍질 할 때, 집에 나무 있는 사람. 얘는, 그러니까 정통으로 만든 애예요. 그쵸? 딱 준비가 돼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쵸? 엄마가 채찍질 할 때. 쉐끼. 뭐 없어? 없어? 쉐끼 없어. 가만, 쉐끼. 기다려, 쉐끼야. 쉐끼. 손가락이. 아, 막차가 내가 날라갔네. 쉐. 급하니까 이거는 못 풀잖아요. 때문에. 그쵸? 아, 이거 토할 줄이야. 주변을 쳐다보면 떼는 게 딱 하나 있죠. 불러. 뽑아서. 아, 한정했어요. 플러, 젤러. 써보세요. 플라젤레이트. 써보세요. 플라젤레이트. 쓰세요. 플라젤레이트. 좀 이상한데? 플라젤레이트. 얘가 채찍질하다. 플라젤레이트. 저 플라젤레이트. 그래서 질책하다가 되는데, 얘네들이 다 질책하다. 다시 말하면, 꾸짖다와 동의어 되겠네요. 꾸짖다, 플라젤레이트. 저단 하나 주고요. 이 플러그가 워낙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플러그까지 했는데도, 이거 갖고는 성에 안 찾아오는 거죠. 플러그가 뭐예요? 개구리죠. 개구리죠. 저번에 한 거랑 저게 헷갈리는 거지. 자, 개구리 흉내냈어. 동호 나오세요. 개구리 인구만 있으면 돼. 아, 싫어요. 아, 내가 해? 나 개구리 이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죠. 개구리. 그러면은 동호 같은 애는 개구리 손으로 만져요? 아니면 막대기로 만져요?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막대기로 개구리를 탁 때립니다. 막대기는 탁 때려. 그럼 얘가 뭐예요? 채찍질 당한 거죠? 그러니까 뻘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막대기를 맞아서. 됐습니다. 채찍질로 때려서 개구리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네. 개구리가 채찍으로 뻘떡뻘떡 때리니까 채찍질을 하니까 뻘떡뻘떡 뛰는 거예요? 됐어요. 네. 플래그 하나. 아까 했죠? 깃발이죠. 깃발.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축 처지다죠. 축 처지다. 그러니까 시들다라는 뜻도 있겠네요. 시들다. 축 처져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힘이나 세력이 약해지다죠. 힘이나 세력이 약해지다. 약해지다. 그래서 웨인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웨인 약해 보이죠. 왓스 강해 보이죠. 웨인 약해 보이죠. 그래서 왓스 앤 웨인이 왓스 발음은 왓스잖아요. 그죠? 왓스 앤 웨인. 얘가 뭐예요? 자, 플러그에서 플랩은 뭘까요? 그럼 마지막 단어예요. 플랩. 아, 플랩으로 단 하고 갈까? 요것도 잘 나오는 단어니까 플랩으로 는 뭘까요? 흉악한, 명백한. 흉악한.
써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 흉악한 노골적인 명백한 명백한까지 가면 플래그넌트. 자, 플래그는 깃발이죠. 깃발인데 이런 깃발이에요. 이런 비슷하게 그랬네. 원수입니다. 자,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플래그에서 어떤 티가 나죠? 흉악한 해적의, 그렇죠, 흉악한 그런 느낌이 명백히 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플래그에서 난투, 이러한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플래그 난투, 그렇죠. 플래그 난투. 이러한 깃발을 보면 명백히, 그렇죠, 흉악한 느낌이 난투. 이러한 깃발, 플래그에서 명확히 흉악한 느낌이 난투. 플래그 난투. 자, 플래그. 얘가 뱃살이에요. 뱃살. 플래그. 여러분들 많이 처먹었습니다. 그럼 뭘 플래그? 턱대를 플래그. 왜? 뱃살대.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플래기가 축 늘어진 무기력함. 많이 먹으면 축 늘어지잖아요. 그쵸? 다음에 이제 플래시드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그 다음 것까지 있으니까 좀 늘어지겠습니다. 플래시드, 축 늘어진이라고. 여기 무기력함 있는데, 축 늘어진 무기력함. 그래서 플래시드하고 플래비가, 플래비 뱃살이니까 뱃살이에요. 그래서 플래비 뱃살이, 뱃살이 여러분 뱃살 좀 이따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나와보세요. 뱃살이 단단해요. 축 늘어져 있어요. 그렇죠. 뱃살은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플래비가 축 늘어진. 그러면 축 늘어져 있으면 일단 무기력하고 활기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플래시. 그렇죠? 플래시. 플래시. 프러시. 플래시. 그냥 외우세요. 플래시는 생각을 하는 게 안 나네. 책임 못 가가 그냥 외우라는 그런 식으로. 플래시로 해줄게요. 플래시. 플래시. 신선한 과일도. 플래시. 아, 괜히 하시는 거 이제. 신선한 과일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축 늘어지겠죠. 밝게 없겠죠. 싱싱해 보이지 않겠죠. 왜? 할 수 있어 보여요? 아니면은 힘들어 보여요? 하기 있어 보여요. 얘는 하기 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은 포도 씨까지 다 먹는다. 나머지는 이가 약해. 씨를 먹는 거지. 얘네들은 씨 먹고 나서 똥 먹고 나서 똥 안에 박혀있는 씨를 아직 못 봐서 그런 거죠. 그거 보면 씨 못 먹어요. 그치?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씨를 먹으면 그 씨까지 내보낼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 씨를 씹어먹을 힘이 없어요. 수박씨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수박씨 어떻게 해요? 씨도 풀러내야겠죠. 지금 풀러내잖아, 씨를. 그렇죠? 풀러 씨도. 나는 무기력해서 씨도 풀러야 돼요. 씨도 풀러. 플러시.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아, 이거 안 못 받아준 그냥 외우세요. 플러스. 치아가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치도 풀어야 돼요. 플러스. 어, 이거 괜찮다. 자, 림프. 기분 좋아요, 웃습니까? 계속합니다. 림프. 림이 뭐야, 림이. 림이. 님이 확 잘라버린다, 팔다리를. 수족이잖아요, 수족. 그죠? 확 잘라버리니까 이 비가 툭 떨어져서 피가 잇거려요. 그죠? 님, 다리를 정당화. 총 늘어진. 뭐야, 돌아와. 어, 플래시도 나왔죠. 봉 이후, 총 늘어진다라고 쓰세요. 총 늘어진. 총 늘어진. 계속 할까요? 예. 11번은 알았어. 아, 딴 말은 아줌마 시리즈 하면 되잖아. 아, 그 아줌마인데 어떤 아줌마예요? 뻔뚱한 아줌마. 그렇지. 뻔뚱한 아줌마는 뚱뚱해요? 아니면 날씬해요? 날씬해요. 그쵸. 날씬하기만 하면 안 돼서 삐짝 말랐어요. 그쵸. 딴 말은 아줌마잖아. 그래서 딴 말은 아줌마. 여윈, 딴 말은 이런 뜻이죠.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타운트는 뭐예요? 땅꼭지요. 아줌마인데 쌍꺼풀 날리는 아줌마 조롱하면서 혼선은 미국인도 뭐예요? 조롱하는 건가? 다운트는 뭐야? 돈 달라는 아줌마. 그쵸? 그쵸? 돈 투! 돈 갖고 와! 투! 투! 하는 그쵸? 위협하다 사람. 해가 해가 해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해가 그래서 몹시 수척하 이런 뜻이고 12번까지만 합시다. 그의 얼굴은 해가 되었대요. 걱정으로 그는 해가 되게 보인대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